소금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는 바다 엽서와 제 생일 그 선물 리뷰할 때 다음에 따로 소개시켜드리겠다고 했다고 했던 누구야?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었던 잠깐만요. 종이 쓰레기 됐다. 바다무드 생인데요. 생일날 카카오 선물하기 상품권 받았거든요. 카카오 상품권 3만원 받아서 그 포인트로 제 선물을 받고 싶은 걸 선물을 찾아보다가 따로 이제 구매한 아이입니다. 되게 귀엽게 생겼죠. 힐링템으로 구매한 건데 저도 일단 처음 열어보는 거고요. 일단 외관은 소라 껍데기가 생겼어요. 뚜껑, 그쵸? 맞나? 근데 약간 인위적이게 생기긴 했는데 모형으로 당연히 만들어진 거겠죠? 이런 조별이 항상 구별할 수 없으니까. 근데 약간 애매해, 디자인은 애매했는데 힐링 목적으로 요새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산 거라 별 기대 안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되게 예쁘네. 컨셉성도 예쁘네. 열어보면 이렇게 이거 하나만 들어있는 사진상 하나만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두 개 들어있고 실물로 보면 되게 에메랄드 빛처럼 영롱하고 약간 좀 연한 색깔? 되게 이쁘다. 그리고 이건 왜 떨어져 있을까요? 보호캡인 것 같은데, 그쵸? 초 맞나? 초? 그쵸? 이거 떨어져서 왔어. 그럼 안 되는데. 이것도 왜 떨어져 왔어? 불량 아니야?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접착제로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가 봐. 이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건가 본데. 그리고 따로 소모자가 들어있겠네. 보호 충전기 소모자는 따로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덮을 수 있는 상자가 생겼죠. 스트립 3단이었다. 치워놓고 됐고 약간 불친절한 그쵸? 불친절한데 좋은데 일단은 이건 여기다 붙이는 게 맞는지 확인해봅시다. 연결을 같이 들어있는 충전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꽂자마자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기다 붙이는 게 맞나봐요.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게 원래 가운데 이게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모이도록 근데 떨어지게 왔어. 해도 이쁘고 안 해도 딱히 별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저 그럼 접착제로다가 일단 이거 두 개는 좀 붙여볼게요. 네. 우선 급하게 다 붙였는데 저 가운데는 안 있는 게 더 이쁜가 싶어서 뺐다가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왜 가렸는지 알 것 같아요. 좀 가려줘야 덜 눈부시고요. 햇볕? 이런 거 불기는 불기? 밝기는 조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소리가 너무 예뻐. 이거 조약도 부러진 거, 부러져 있어도 되잖아요. 아까 분해된 것도 여기다 붙여줬어요. 안 붙이고 그냥 애완동물 키울까 하다가 너무 작기도 하고 위치가 애매해서 그냥 잘 보이는 것도 붙였고요. 크기도 큰데 옆도 잘 붙였어. 근데 가운데 잘 불핀 부분이 잘 안 붙는다. 순간 접착제로 급하게 붙여줬고 여기도 보면 자연소리가 잘 나죠. 아까 소리 움켜서 무지했는데 다행히 잘 나온다. 이거는 좀 약간 질겨 쉽게 들리는 무드등을 빼고 순간도 뿌려서 무드등 자체가 이제 미관상 효과도 있잖아요. 아래에서 보면 더 예뻐. 다시 안에 끼고 이렇게 해서 꼭 식탁은 아닌데 약간 책상? 꾸미기요? 이런 부분은 잘 꾸며줬습니다. 이런 무드등은 이거 두 개 해체해서 따로 보관하면 되고요. 조작제를 이용해서 저도 카카오 선물하기에 있는 바다무드등 리뷰를 해봤습니다. 물꺼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집두등을 못 꺼야 할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꺼주면 더 예쁘게 있는 무드등 안 있을 것 같아요. 소리가 자연 ASMR하기 딱 좋아요. 이제 파도소리 들으면서 불면증 치료할 수 있겠어. 너무 리뷰를 해봤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이걸로 좀 힐링을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도 힐링을 해주세요. 한 30초만 따로 짧게 돌려서 ASMR
영상을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보시면 맞죠? 자세히 보여드려요. 시작. 약간 작은 소라, 솔방울, 소개가 아니라 너무 예쁘다고만 하고, 선물처럼 가위, 조약돌, 나무, 통나무처럼 이렇게 의자로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벤치 모양 나무, 그리고 스톤 두 개, 파란 스톤 두 개, 그리고 약간 리얼리티한 주름 있는 큰 소라, 머리카락부터 있을 때서. 이거 안에 보시면 빛을 막아주는 장치인 것 같고요. 이걸 껐다 켰다 하면 됩니다. 끌 수도 있어, 소리를. 이렇게 켜지. 밝기 조절은 안 되나? 아쉽게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깜빡깜빡 하면서 조금씩 옅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너무 밝지 않은 게 좋은 것 같아. 흥분된다. 역시 무드등은 비싼 거 사야 돼. 진짜 이뻐. 캠프페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생일 선물 받으면 딱 기분 엄청 좋을 것 같은 느낌 좋습니다. 약간 반짝반짝한 이런 무드등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색다를 것 같아. 나쁘지 않은 느낌. 좋아. 그리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설명서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설명서가 없는 게 조금 아쉽다고. 대부분 다 무드등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재력이 아끼시라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지시방으로 붙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따로 이렇게 선반을 만들까? 모반으로 저게 이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보고 싶은데 어렵겠죠? 애매하고 소리가 불빛도 아늑하고 뭔가 힐링이 진짜 된다. 좀 이따 일해야 되는데 일하기 전에 힐링하니까 너무 좋네요. 이거 뭔가 이어폰 걷고 자고 싶은 자연 바닷속에 네, 만족스럽다. 이제는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칠 거예요. 피곤하다. 너무 졸려요. 이거 들으니까 되게 좀 은근 졸린 효과가 있는데 햇빛이 너무 밝으면 이렇게 약간 살짝 틀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려서 햇빛이 너무 밝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소리는 들리잖아요. 그쵸? 근데 뒤에는 약간 허접한 느낌? 재료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또 다 보이는 게 확실히 이쁘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트림 나, 어떡해. 제 나름대로 무드등 꾸며봤는데요. 일단 돌멩이가 하고 있던 그 클로버 가방? 거기 다 사이즈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무드등이 걸어줬고요. 파리바게트에서 제 생일에 케이크 먹고 받은 그 나뭇잎 데코 장식 있죠. 이것도 붙였어요. 도착대로. 나는 꾸며봤는데 되게 귀엽지 않나요? 귀엽죠. 저희가 가방 메고 있다. 이렇게 반짝반짝.